안녕하세요. 이번에 싱글턴 패턴과 정적 클래스를 발표하게 된 백엔드 크루 아서입니다. 다들 블랙잭 미션은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그죠? 어렵죠? 저도 지금 블랙잭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미션을 총세 가지를 구현했는데, 첫 번째 미션 자동차 미션이랑 세 번째 미션 블랙잭 미션에서 이름을 받아왔어야 됐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받아오기 위해서 인풋풋 클래스를 만들어서 입력값을 받아왔는데, 다들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래서 자동차 미션을 진행할 때 스태틱 메서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현했었는데, 리뷰어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스태틱 메서드를 이용하셨나요? 아서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래서 처음에 리뷰어한테 반박을 하다가 리뷰어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아, 맞지, 인스턴스를 써서 구현하는 게좀더 객체지향적이지 하고 인풋뷰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로또 미션을 진행할 때 리뷰어가 반대로 그냥 스태틱 메서드 쓰면 안 되나요? 왜 인스턴스로 구현하셨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발표 주제로 싱글턴 패턴과 정적 클래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인풋뷰처럼 프로그램 전역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싱글턴 패턴을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적 클래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싱글턴 패턴을 설명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싱글턴 패턴과 정적 클래스의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패턴이 권장되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디자인 패턴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혹시 바퀴를 재발명하지 마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마주치게 될 문제들은 이미 과거에 누군가가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면 최적화된 해결책이 있을 텐데요. 이를 정리한 게 바로 디자인 패턴입니다. 1995년 유명한 개발자 4명이 갱오버프라는 이름으로 23개의 디자인 패턴을 정리해서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싱글턴 패턴은 그 퍼진 23가지 디자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싱글턴 패턴은 객체 인스턴스가 오로지 한 개만 생성되도록 설계하는 패턴인데요. 정의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인스턴스가 유일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로그를 기록하거나 캐싱을 할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역적으로 사용하고 유일하게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싱글턴 패턴을 구현해보는 실습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하기에 앞서서 싱글턴 패턴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배경 색깔을 정할 수 있는 settings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배경은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배경을 파란색으로 지정하고 나서 다시 빨간색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근데 환경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인스턴스가 두개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화로운 배경이 나올까요? 아마 에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겪은 이 상황을 코드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settings를 매번 생성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출력해 봤을 때각 번호가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싱글턴 패턴으로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될 수 있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순수하게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settings의 인스턴스를 정적 필드에 저장하고 정적 메서드로 get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인스턴스를 요청할 때마다 만약에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서 반환하고 만약에 있다면 그 있는 값을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외부에서 인스턴스가 생성할 수 없도록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막아두면 싱글턴 패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settings를 호출했을 때는 다른 인스턴스를 호출했지만 이제는 같은 인스턴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구현에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바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싱글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레드 A와 B가 동시에 요청을 보냈다고 합시다. A가 조건문을 통과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만약 B도 통과를 한다면 각각 다른 인스턴스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 동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키워드를 사용하면 위의 그림처럼 현재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는 스레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스레드가 메서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줍니다. 아래 그림처럼 스레드가 메서드를 완료할 때 다른 스레드가 진입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코드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리소스가 낭비된다는 점입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이용했는데, 만약 인스턴스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괜히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락이 걸리게 되어 리소스 낭비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 방법이 제안되게 됩니다. 바로 더블 체크 락킹이라는 방법이 제안됐는데요. 현재 get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인스턴스가 있을 때는 저 아래에 있는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이 스킵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즉시 인스턴스만 반환하게 되어 리소스 낭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클래스 변수에 아까 정의해놨던 그 인스턴스를 볼레타일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스레드를 이용하게 되면 각각의 스레드는 성능을 위해서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모리 스레드가 캐시 메모리에서 메인 메모리의 순서로 값을 대입해주면 다음 스레드는 메인 메모리에 담긴 값을 캐시 메모리에 담아두려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문제는 첫 번째 스레드가 메인 메모리에 값을 대입하기 전에 다음 스레드가 메인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드리려고 할때 발생합니다. 볼레타일이라는 이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 대입과 읽는 거 모두 메인 메모리에서 하도록 만들어서 시간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의 문제점은 우선 볼레타일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JDK 1.5 이상에서만 구현이 가능하고 JVM에 따라서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가 어떻게 메모리를 관리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방법은 빌 퓨효 솔루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싱글턴을 구현할 때 권장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싱글턴 방법의 기반은 이니셜라이제이션 온 디맨드 홀더 이디엄 개념을 이용하는 건데요. 구현 방법은 홀더 역할을 하는 프라이빗 스태틱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로드될 때 내부로 싱크로나이즈드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싱크로나이즈드를 이용하지 않고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는 스태틱이므로 메서드가 실행될 때 JVM의 스태틱 이니셜라이저에 의해 초기화되고 메모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스레드 세이프와 레이지 로딩을 둘다 만족하는 싱글턴이 구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코드의 문제점은 클라이언트가 임의로 싱글턴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플렉션과 직렬화를 통해 파괴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넘입니다. 이펙티브 자바의 저자 조슈아 블리크 씨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딱 보기에도 되게 코드가 쉬워 보이죠? 이넘 자체가 싱글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갖게 만들고 상수만 갖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싱글턴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아까 그빌 퓨어의 방법과는 다르게 리플렉션과 직렬화로 깨트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넘으로만 구현하게 됐을 때는 싱글턴에서 다시 멀티턴으로 변경하려고 할때 코드를 다시 짜야 하고, 그리고 이넘 외의 클래스를 상속한다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권장하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홀더를 가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즉시 로딩해서 리소스 낭비될 일도 없고 스레드 세이프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 방법이 되게 단순합니다. 두 번째는 이넘입니다. 싱글턴이 이넘 외에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이넘으로 싱글턴 패턴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정적 클래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자바에는 정적 클래스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정적 메서드만을 갖고 있는 클래스를 정적 클래스라 부르겠습니다. 스태틱 메서드들은 클래스 초기화 시에 메서드 영역에 등록되어 프로그램이 끝날 때 해제됩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싱글턴 패턴과 마찬가지로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인스턴스를 따로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클래스 메서드를 이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싱글턴 패턴과 정적 클래스는 언제 쓰는 게 좋을지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턴 패턴은 상속이 가능하고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객체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 혹은
인스턴스 생성할 때 리소스가 많이 드는 경우 권장되어집니다. 정적 클래스는 객체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컴파일 시 정적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싱글턴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util 클래스처럼 객체의 성질이 필요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싱글턴 패턴으로 구현하는 방법과 정적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적용을 할때왜 썼는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뷰어가 이거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자기의 근거로 확실하게 밀어붙이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